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행안부에서 나오신 분이 지금 네, 본부장님 나오셨는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긴 하시지만 그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안부가 어쨌든 그 관용차 일반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장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네,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친환경 특히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자동차로의 전환 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당연히 행정기관의 장들이 그런 친환경차로 전환을 빨리 하도록 하는 게 행안부의 역할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요? 네? 예, 네. 그렇게 생각, 예. 네, 현황이 지금 17개 광역시 도지사 분들 중에서 전기차는 3개밖에 없어요. 다 휘발유인데, 근데 사실 휘발유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도 품고 중금속 이런 도시의 대기 환경에 가장 유해한 자동차가 경유차거든요. 예. 근데 그 경유차를 오세훈 시장이 유일하게 몰고 계시네요. 17개 시도시자 중에서. 그리고 그 장관님들 중에서는 그나마 전기차가 많습니다. 18개 중에 14개인데, 18개 차량 중에서 14개가 전기차인데, 유일하게 경유차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입니다. 이게 그 행정기관장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나 이런 역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